블루아카이브는 방치형 게임에 가깝습니다. 게임에 들어가더라도 스킬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사용자가 게임 내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장비를 맞추거나 스킬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레벨업을 시켜주는 등 개별 내용들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게임 내부에서 캐릭터들의 특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투를 일일이 눌러주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쿼터뷰 시점을 갖고 있고 개별 장애물 개념이 있지만 장애물에서 엄폐를 하는 개념이 자동으로 동작이 되고 계속해서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엄폐 기능도 딱히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폐 쪽에 이동시킨다던가 혹은 특정 위치로 먼저 들어가게 해서 적군의 진영을 깬다던가 하는 전략적인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제자리에서 스킬을 사용하고 이동기에 관련된 스킬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 게임 자체가 굉장히 루즈하고 지루합니다. 한번 돌려놓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매번 전투를 반복해줘야 하고 선택지가 있는 대형 맵의 경우에는 매번 의미 없는 턴을 자동으로 반복해주고 턴 종료를 해줘야 되고 다시 이동하고 다시 턴 종료를 해줘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반복이 됩니다. 사실상 쿼터뷰 형식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임 형태가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이 쿼터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전장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용자가 무언가를 직접 선택해서 전략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블루아카이브에서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그나마 있다고 생각되는 이 전체 큰 맵에서의 움직임의 경우에도 한 칸씩밖에 움직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아카이브에서는 개별 캐릭터들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폭발성이라던가 장갑 타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죠. 적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전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적정보라는 정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펼쳐져 있지 않고 좁혀져 있기 때문에 개별 내용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상성 정보를 눌러서 이런 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적군 타입을 한눈에 볼수 없고 다시 한번 부대와 개별 내용을 따로따로 나눠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적군과 마주쳐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블루 아카이브에서는 개별 캐릭터마다 딜링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딜러라거나 혹은 이제 개별 탱커라던가 각각 역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개별 역할군은 어떤 식으로든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학생 리스트에서 스트라이커와 스페셜이라는 두 가지 타입을 나눌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일반 공격 대원과 보조 대원 이두 가지를 나눠줄 뿐 개별 스트라이커에서 다시 스나이퍼냐, 딜러냐, 탱커냐, 혹은 뭐 보머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파티를 구성할 때이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레벨은 몇인지, 어떤 것들을 더 올려서 함께 묶어야 내가 이 미션을 깰수 있는지, 이런 전략적인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부대 편성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캐릭터들을 스트라이커와 스페셜, 단순 두 가지로 나눠놓기 때문에 개별 탱커, 딜러, 스나이퍼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개별 캐릭터 우측 하단에 있는 이런 작은 아이콘들 뿐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가 이 캐릭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어가 가능한지,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내용을 하나하나 눌러서 클릭을 해봐야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을 어떤 식으로 모아서 파티를 구성해야 더 효율적인 파티가 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블루 아카이브가 비직관적인 지점 중에 하나는 바로 미션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션 중에 깨어져 있는 지점들은 3-1, 3-2 이런 식으로 숫자가 그대로 깔끔하게 이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깨야 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3-4 하단에 다시 한번 서브 미션이라는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 깨지 않은 미션에서는 서브 미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록이 몇 개인지 알수 없고 대체 몇 번을 더 깨야 자신이 원하는 화면으로 갈수 있는지 알수 없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캐릭터들의 특성과 그리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캐릭터들의 호감도를 얻어서 이 모모토끼라고 되어 있는 캐릭터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캐릭터들의 특성을 알아가게 되고 그들의 대화나 대사들 혹은 특정 씬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호감도 지점에서 어느 정도 올려야 이 씬이 회복이 되는지 그 이후의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를 UI적으로 전혀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계속해서 게임을 돌리면서 호감도를 얻게 되면 언젠가는 무언가가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게임을 진행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정이라고 해서 개별 건물 내부에 있는 캐릭터들 세트들 중에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어서 호감도를 올리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해당 캐릭터들의 호감도를 올리는 방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식으로 게임을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